자, 4번 문제 봅시다. 뭐 할 때 윌슨이 퍼포즈풀리 의도적으로 고의적인 거니까 인텐셔널리 한 거죠. 의도적으로 뭐 하려고 시작했습니까? 뭐려고 시작했어요? 독특한 우표를. 그때 그는요, 우리 시제에서 when절이 나오면 동사를 쓰죠. 얘가 과거동사라고 합시다. 과거동사고 주절이 나오면 과거동사면 뭐가 먼저 일어난 거죠? 얘가 먼저 일어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얘가 일어난 거죠. 그쵸? 항상 when절에 있는 동사가 먼저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주어가 was ing로 과거 진행을 씁니다. 그리고 when절이 나오면 과거가 나오면 얘가 먼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배경이 된다 그랬죠. 그 뭐뭐 하고 있을 때 그때 뭐뭐 했다. 그치? 시간에 배운 거죠. 자, 독특한 우표를 모으려고 했을 때 얘가 먼저죠. 그때 그는 desperately. desperately는 뭐냐면, 자, 이게 벼랑이야. 벼랑 끝에 내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치? 떨어지면 죽어요. 여기에 서 있을 때를 desperately라고 그래. 아, 이제 죽어야지 하면서. 떨어질까 말까. 그런데 돌아서면 필사적인 게 되는 거고. 그지? 돌아서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자. 이왕 죽기로 작정한 거. 돌아서면 필사적인 거고, 떨어지면 절망적인 거고, 자포자는 거. 그지? 그래서 desperately는 벼랑 끝에 서서예요. 벼랑 원래, 뉘앙스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적인 자포자기의라는 뜻도 있고 필사적인이라는 뜻도 있죠. 근데 벼랑 끝에 서서 이러면 됩니다. 독특한 우표를 모으려고 의도적으로 했을 때 그는 벼랑 끝에 서서 희망했습니다. 뭘 희망해? 가치가 그의 우표를 모으는 것에 대한 가치가 우표의 가치겠죠. 빨리 블랭크 되기를 희망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치? 대신에, 자, instead가 있으니까, changing signal이죠. 빨간색 들어가야죠. 그 우편은 점점 가치 없게 되었어요. 자, 가치 없게 되었다. 노란 색깔 들어가고. 그럼 우표 값이 뭐가 된 거야? 똥값이 된 거예요. 똥값이 반대말을 쓰세요. 라는 얘기죠. 가격이 오른 거겠죠? 답은 A번이네. 급상승하다죠? 급상승하다. 뭔가, 물가 따위가 막 급등하는 거예요. 급상승하는 거고. 자, 다음에 B번이라는 단어를 보자. B번, B레이버. 우리가 B라는 접두어는요, B라는 접두어는 동사화 접두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단어를 동사로 만드는 거야. B펄, 펄도 동사죠? 떨어지다죠? 떨어졌는데 얘도 떨어지다요. 오! 그 일이 나한테 떨어져 버렸어. 그 일이 나한테 생겼어 라는 얘기죠. 그치? 그런 식으로 B가 붙으면 이 얘를 동사로 만든다 라는 얘기야. 자, 예를 들면은 플로트는 뜨다죠. 그치? 자, 요거는 미안해. 얘는 어고. 플로트. 미안합니다. 자, 비퍼라면은 떨어지다라는, 이제 그 일이 발생하다, 일어나다, 생기다, 어커의 뜻이에요. 이렇게 비라는 접두어가 붙으면은 이 동사를 이 단어를 동사로 만들어. 그러면 노동을 하게 하는 거죠. 노동을 하게 하는 거야. 자, 우리 남학생 우진이가 공부는 안 해.
그럼 엄마가 때리겠죠. 야, 이 녀석아, 공부 좀 해라. 근데 등치가 이제 산만해졌단 말이야. 그래서 엄마가 때리다가 뭐라 그래? 아유, 이제 너 때리는 것도 일이다. 많이 들어봤지? 너 때리는 것도 일이다. 그러면서 살살 때리진 않겠죠. 지금 막 때려야 노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 좀 엄마 좀 힘들게 해라. 왜 힘들게? 노동하고 있으니까. 세게 치답니다. 세게. 자, 그런데 노동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밖에서 공사하고 있잖아. 집 짓는다고. 그런데 노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노동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제 난감하겠지? 그치? 어, 하지만 요번 달 말까지 집을 다 지으려면 노동을 해야 돼. 그런데 너무 비가 오니까 노동을 하다 보면은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작업반장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가 오는데 노동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토론하겠죠? 그치? 장황하게 토론하다예요. 장황하게 토론하다. 말하답니다. 비레이버. 그러니까 장황하게 검토하고 말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게 치다만 알면 안 되는 거야. 어, 폴라라이즈 하면 극성을 주다죠. 극성을 주다. 자, 극성을 주는 것은 극이 뭐야? 여기잖아, 그지? 이런 어떤 특수한 어떤 의미를 갖게 하다라는 의미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단어에 극성을 준다라는 것은 그 단어에 특수한 의미를 주는 의미죠. 그래서 극성을 주다라고 쓰고요. 단어 등에 특수한 의미를 갖게 하다. 단어 등에 특수한 의미를 갖게 하다. 라는 뜻도 있죠. 이렇게 어, 영어는 이렇게 구체적인 뜻이 있고 추상적인 뜻이 있어요. 구체 추상이 있는데 어, 이건 다 메타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타포로. 그래서 어, 어휘는 이렇게 메타포로 계속 의미를 확장해 나갈 영어가 이제 늘 수 있겠죠. 그 의미 폭을 넓히면서. 자, 다이벌지. 어, 다이벌지. 어. 민지야, 어제 집에서 뭐 했는지 다 불지 그래? 어, 어저께 저는 밤새 막 다 불어. 누구와 자꾸 어, 놀러 가자 그래서 놀러 갔고 다 불었죠, 그죠? 뭐 한 거야? 폭로한 거죠? 폭로하다죠. 그냥 밝히는 걸 리기. 그죠? 폭로하다. 뭐 언메일 써도 되겠죠? 폭로하다. 누설하다. 그치? 리크가 누수되다예요. 누수되다가 뭐죠? 물이 새는 거죠. 그래서 리키지 하면은 누수가 되거든. 그래서 리크, 졸졸졸졸 새는 거니까 얘도 폭로하다, 누설하다가 돼요. 폭로하다, 누설하다. 그런 의미를 갖게 되겠죠. let out. 고자질하다죠. 고자질하다. 고자질하다도 누설하고 폭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4번을 했습니다. 잘 지어지네. 자, 대통령 후보는요,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어요. 그죠? 가지고 있음. 블랭크한 과거 기록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대부분은 뭘 가지고 있어? 스켈레톤. 해골이죠? 해골을 가지고 있어요. 캡보드에. 캡보드 하면 우리가 찬장이라 그러죠? 벽장. 벽장이나 찬장을 캡보드라고 해요. 그러면
얘가 제일 중요한 말이네. 해골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벽장 속에. 벽장 속에 열어보니까 해골이 있어. 그럼 왜 그거를 벽장 속에 넣어놨을까? 벽장이라는 건 뭐니? 감춰져 있는 곳이잖아. 우리 손님 온대. 친구들이 온대. 그랬더니 민지 방은 개판 쓰레기예요. 쓰레기더미야. 청소를 안 해서. 근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온대. 그럼 그거 숨기고 싶죠? 숨기고 싶으니까 그거 다 어디다가 해? 벽장에다 다 집어넣죠.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다 해요.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다. 비밀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 숨기고 싶은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치? 여기서도 이제 어휘가 중요한 게 나왔는데, 얘랑 반대만 들어가면 되겠네. 체인징 시그널이 있으니까. 그러면 뭔가 캥기는 게 없는 과거겠죠. 뭔가 캥기는 게 없는 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캥기는 걸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잖아. 그치? 자, 캥기는 게 없는 것. 요거는 이제 단어하게 좀 많습니다. 자, 답이 뭘까라고 했을 때, 답은 immaculate죠. immaculate. 자, immaculate 한번 봅시다. immaculate. 조금 발음을 변형하면 immaculate죠. immaculate. immaculate. 됐죠? 우리가 AT 발음이면 AT로 끝나는 것은 동사일 때는 AT로 발음이 돼요. 형용사나 명사일 때는 IT로 발음됩니다. 그렇죠? Immaculate, 형용사, 동사 다 쓰이는 거고, 그리고 AT로 끝나는 단어들이 형용사, 동사, 명사로 다 쓰이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자, 민지야. 이마 좀 까. 쿨하게. 자존심이야? 앞머리는 자존심이야? 자, 까봐. 싫어?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원래 머리가 자존심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디엄 또 공부하면 그런 것도 나오는데. 자, 해봐. 쿨하게. 선생님이 아까? 자, 이마를 쿨하게 네이트 내놨어. 여기에 티 하나 없이 깨끗하죠? 머리카락 안 났잖아. 깨끗하지? 속으로 들러운데 그런 게 있지 말고 깨끗합니다. 이 말을 쿨하게 내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 티 하나 없이 쿨한 이마가 나오죠? 티 하나 없이 쿨한 이마죠? 그치? 티 하나 없이 깨끗함이에요. 그러면 여자가 쟤는 참 티 하나 없이 깨끗해. 얘는 뭘 의미하는 거니? 순결한 거죠? 청순한 거죠? 그지? 그러면 얘가 레프트를 써왔는데 와, 티 하나 없이 잘 써왔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오류가 없다는 얘기죠? 오류 없는 거죠? 오류 없는. 그래서 플러리스하고도 동의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플러리스. immaculate. 자, 네블러스는 네블라에서 나온 단어예요. 네블라. 네블라는 성운이죠. 자, 선생님 저기 있는 망원경을 보고 있다가 선생님 저기 있는 건 뭐예요? 그럼 선생님 뭐라 그래? 그거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내버려둬. 내버려둬 해서 네블러야. 그래서 성운이고요. 성운은 뿌였죠. 그래서 네블러스는 성운의라는 뜻이야. 그런데 성우는 뿌여니까 뭐가 뭔지 잘 안 보이겠지. 그래서 애매한, 모호한 이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감기 걸렸습니다. 우리 민지가. 그럼 병원 갑니다. 병원 가면은 진찰하고 나서 뭐해? 병원에서
이렇게 뭐 끼고 있은 적 있었죠? 감기 걸리면. 그치, 마스크 같은 거 끼라고 그러죠? 이렇게 대고 있으면 여기서 뭐가 나와? 연기가 나오죠? 그거 들어 마시라 그러잖아. 그걸 뭐라 그래? 네블라이저라고 얘기해요. 거기 잘 봐보면 써있어. 네블라이저라고. 그치? 그러니까 연기가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그래서 애매한 모호함까지 가는 단어입니다. 자, 얘는 이제 단어장 있으니까 조금 이따 단어장 보면 되고요. 애매한 모호함은. 자, 컨피덴셜이 있습니다. 이 FID라는 것은 저 믿음이라는 어근이에요. 트러스트, 믿음이라는 어근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피델러티 하면은 충성이 되는 거죠. FID. 그죠? 그러니까 FID는 믿음이라는 어근이야. 자, 그러면 믿습니다. 신뢰해요. 함께. 너와 내가 함께 신뢰해.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이죠. 신뢰할 수 있는. 믿는다는 건 신뢰가 생긴다는 거야. 오! 정말요? 자, 단어를 한번 봅시다. Rely on. Rely on. Depend on. Rely on, depend on, lean on, rest on, resort to, turn to, have recourse to. 자, 이런 것들은 믿다, 의지하다죠. 누가 사람이 주어면 사람은 뭔가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사물이 주어면, 이런 동사의 사물이 주어면 어디 어디에 달려있다죠. 성공은 무엇에 달려있다. 그래서 주어인 사물이 결과가 되는 거야. 무엇은 어디에 달려있다. 하지만 사람은 뭔가를 의지하는 거죠. 그치? 또 뭐가 있죠? Hold back on도 있죠. 자, 내가 전주 비빔밥을 먹고 싶어. 근데 내 돈에 700원뿐이 없어. 그걸 못 먹어요. 800원이 있어야 비빔밥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그죠? 그래야지, 믿고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빔밥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믿다, 의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rely는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면 신뢰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reliable.